8번까지 했다가 이 카메라가 좀 이상이 있어서 1부, 2부로 나누게 됐네요. 자, 9번.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의심치 말고 가라. 이게 뭐냐면요. 상식을 파괴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부모나 아내, 약혼자를 보세요. 자, 보통 이제 아내는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그런 심리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약혼자, 우리 그 아내가 또는 아내가 될 사람이나 남편이 될 사람이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 부모, 네, 과거를 경험한 이미 나이가 한 50대, 60대가 된 그런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의 심리가요,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 세 글자로 안전빵이에요. 안전병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의 심리는요, 이 한 가운데를 지향합니다. 8번에서. 가장자리를 지향하지 않아요. 가장자리는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데를 왜 가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황무지로 가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가면은 뭐 이렇게 미래가 보장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곳이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9번은요. 앞으로의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미. 이번 삼성 같은데, 두산 같은데 구조조정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2016년 가을쯤 되면은요.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은요. 멘붕, 그런. 우리 국민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멘붕 상태가 될 겁니다. 2016년 가을이 지금. 최은식 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합니다. 퍼펙트 스톰이 한번 올 것 같아요. 2016년 가을쯤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 정권에 대한 그 민심의 그 이반은 굉장히 심화가 될 겁니다. 자,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거 굉장히, 이게 거창 구가요.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두대는.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는 얘기와 지금 같은 것 같아요. 원래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 이니셜이 있잖아요. 그게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왕관을 버리고 십자가를 진 거 아닙니까? 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당시에 예수님은요, 젤로 땅이었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초진보 정당이었죠. 초진보 정당. 그래서 기존의 종교와 그 로마 정치권 자체를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 세상의 뭐 반 정도를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물론 한 2000년 걸렸지만. 근데 저는 앞으로요, 바로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지금 어떤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한 왕따를 당하고 비웃음을 살지라도, 자기의 양심을 지키면서 뭔가 양심대로 행동하는, 뭐 그러다가 물대포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물대포 맞은 분 제 지인과 30년 직입니다. 빨리 쾌유되길 바라고요.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떤 일들을 해나갔을 때 진짜 자기 양심에 맞게 자기 follow your heart가 그런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2000년 걸렸던 현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20년밖에 안 걸립니다. 즉 지금 10대 20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에 양심을 따라가세요.
그 대신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묵자의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다 같이 잘 살자. 나만 잘 살면 뭔 재미냐. 예. 그 책, 제가 못 읽었는데,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혼자만 잘 살면 뭔 재미가, 그 어떤 농부 작가가 쓴 책 있잖아요. 그분 사진이 그 우리 집에 있는데, 아무튼, 10번까지 다 읽었고요. 자, 마무리를 할게요. 존 러스킨의 말로, 이 어플렌자 문제를 마치고 싶다. 생명이 곧 부다. 생명은 사랑과 환희와 경외가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힘이다. 가장 부유한 국가는 최대 다수의 고귀하고 행복한 국민을 길러내는 국가이고, 최대 다수의 고귀하고 행복한 국민을 길러내는 국가가 가장 부유한 국가다. 아, 우리 한국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수가 귀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부유한 이는 자기 안에 내재된 생명의 힘을 다하여 그가 소유한 내적, 외적 재산을 골고루 활용하여 이웃들의 생명에 유익한 영향을 최대한 널리 미치는 사람이다. 관계 속에서 부유함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 소유냐 존재냐가 이제 그런 컨셉을 담은 책인데요. 관계 속에서 부를 봐야 됩니다. 아, 그렇게 될 겁니다. 미래의 경제는요, 관계의 미학이고, 아름다움의 미학입니다. 그게 미래 경제의 그 두 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날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별나라에서 온 경제학이라 생각될지 모르나, 사실 이 경제학이야말로 지금까지 존재해온 유일한 경제학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네, 이 존 러스킨의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제가 추천 도서에 여기 있잖아요. 이 책에 나옵니다. 여기 25번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이 책에 나온 말입니다. 이것으로서 어플루엔자를 300 몇 페이지였지? 339페이지에 대학생들에게 주는 멘토브레인 팁에서 어플렌자를 극복한 진로로 가라 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낭독 해설을 했습니다. 여기는 하만 휴게소였습니다.